Hello, everybody. This is Jun Kwang. 네. 오늘도요, 단기 복합 마스터를 통해서 저하고 단어 공부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단어는, 지난번하고 달리 한 단어만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왜한 단어인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이 단어, 바로 work입니다. work. work는, 나 알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뜻으로 실제 기출 문장에 적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쉬운 것부터. 동사로 work. 일하다죠. 일하다. 네. Hey, Jiang, what are you doing? Oh, I'm still at my office. I'm still working. 이렇게 되면 work는 일하다. labor의 동요로 사용이 된 겁니다. Work. I work at my office. I work as a teacher. 이렇게 되면 이제 일하다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로 효과가 있다. 또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작동하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잠깐만, 하나하나 효과가 있다라는 것과 작동하다라는 것과 예문을 하나하나씩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이런 경우. My coffee pot just broke down. Can anybody fix it for me? 뭐 고장 나서 고쳐줄 수 있니? 하자. Let me try. 친구가 한번 해본 거죠. Hey, I fixed it. 고쳤대요. Really? 진짜로? 딱 한번 해보니까 Oh my God, it works. 작동하네. 작동을 하다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막 감기 때문에 골골거리고 있는데 친구가 약을 딱 던져주면서 Hey, try this out 이러는 거예요. It really works. 효과 있어. Really? 딱 먹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콧물이 딱 멎네? 그 뭐예요? Oh my God, it really works.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work는 일하다도 있지만 작동을 하다 효과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일하다 할 때는 동요 labor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형용사로 사용되는 work로부터 파생된 형용사 working을 보고자 합니다. 실제 12년도 7급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맞나요? 12년도에 지방자치 7급 문장에서 working parents라는 표현이 나와요. Working parents must find daycare for their babies. 이런 식으로 일하는 부모님들로 이제 working parents로 적용이 되었죠. 근데 일하는 이란 뜻도 있지만 근면한, 성실한의 뜻도 있어요. 네, 그렇답니다. 자, 그리고 명사. 명사로는 뭐일 알고 있어요. 그쵸? 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뜻도 있냐면 노력이란 뜻도 있어요. 노력. 그러면 동역어가 뭐예요? effort. 그리고 또 and for 이런 게 있죠. 노력하면은 뭐 effort 그리고 and for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work랍니다. 그리고 명사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뭐몇 년도죠? 이게 보자. 15년도 국회직 9급에서는 works of art. 근데 워낙 예술 작품, 작품이란 뜻으로는 워낙 많이 나와서 뭐 works of art 이렇게 되면 예술 작품, 그러니까 작품, 작품이라는 의미로도 명사로 사용이 된답니다. 이렇게? 네, work 장난이 아니죠?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없었어요. Hey guys, guess what? I think it's almost 2. 새벽 2시일걸요. 그래서 제가 눈이 껌뻑거리는 게. 근데 옆에서 타이핑 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연구원님이 일하고 있어요. 미쳤죠? 전혀 이렇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work. I work at this hour. And my colleague is still working at this hour. And hopefully tomorrow you will have a great day. Okay? Bye guys. See you again.